왔다 왔어 진행기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야간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와 갱부 고속도로를 야간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km와 110km 되겠습니다. 구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에 지정된 속도는 109km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달리기 위해서 109km로 지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9km 정도 계속해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4구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55m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그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109km까지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속도를 정확하게 내는지, 그리고 고정식 제한 속도 무인기 단속에 걸리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앞에 차량이 있어서 속도가 나지 않다가 차선을 변경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자기 속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109km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전방에 고정식 제한 속도 무인 단속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야간에 체크를 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의 한 가지 테스트입니다. 아, 현재 속도 109km이고 야간에 700m 정도 후방에 제한속도 무인 단속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속도가 떨어져서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안전하게 속도 유지를 해주고 고정식 무인 제한속도 단속기에도 걸리지 않게 100km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정식 속도 제한기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동적으로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정확하게 속도 유지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각종 제한사항이나 제약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속도를 유지를 하고 주행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에 속도를 표시해주는 범위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보통 제한 속도가 100km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110km일 경우에 그 속도와 똑같으면은 색깔이 초록색이 됩니다. 그런데 109km를 하였기 때문에 110km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무인 단속기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속도가 앞차와의 차간거리 때문에 80km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해 놓은 속도는 109km인데 실제 달리고 있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속도는 80km, 85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차선을 변경해서 어떻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속도를 내고 달리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선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주행선으로 깜빡이를 켜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방 올라가네요. 제한속도 지정해 놓은 속도 109km까지 금방
몇 초 내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간에도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정확하게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야간에 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물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야간에 잘 되니 주간에는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700m 앞에 과속 단속기 또 있습니다. 차량이 다시 속도를 냈다가 100km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100km입니다. 자동으로 100km를 유지하다가 속도 제한기를 단속기를 통과하면 다시 속도가 올라갑니다. 통과했습니다. 아,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오늘은 듀얼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가 어떻게 야간에도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차선 유지뿐만 아니라 속도 유지, 차선 변경 이후에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 등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속도 제한기의 색상이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고 흰색으로 바뀌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것은 제한속도 110km의 도로에서 110km를 지정해 놓으면 초록색이 됩니다. 그런데 109km나 111km를 지정을 해버리면 색상이 흰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듀얼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가 야간에 정확하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차선 유지도 잘 해주고 속도 유지도 안전하게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여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